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현 정부의 국정운영 목표인 혁신성장 키워드에 맞춰서 한국경제TV가 연초부터 야심차게 준비한 혁신성장 코리아 진행을 맡은 한석치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자연의 생태와 경제를 접목시켜서 눈높이 교육의 우리나라의 어린이 교육의 아주 선두주자고 선각자 역할을 하시는 조재민 대표님을 어렵게 모셨습니다. 조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워낙 그 이 유아교육, 어린이 교육에 네. 아주 그 우리나라의 그 선두를 이루었기 때문에 시청자분 중에서 익숙하신 이런 분도 있겠습니다는 네. 또 익숙하지 않으신 분을 위해서 일단 그 인사부터 좀 해주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CJN 미디어의 대표이자 생태동화 작가인 조재민입니다. 네, CJM 대표라 이렇게 네. 말씀하셨는데요. CJM 이 기업이 미디어. 어떤 기업인지, 미디어가 어떤 기업인지부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희는 나들이를 하며 크는 아이들이라고 하는 캐치프레이즈를 가지고요. 네네. 아이들과 함께 자연에서 신나게 뛰어놀고 신나게 뛰어노는 아이들이 생각을 아주 행복하게 키워가는 그런 프로그램을 만드는 회사입니다. 네. 여기서 나들이를 하면 크는 아이들 네. 특별히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요. 네. 그냥 나들이 그러면 네네. 저희 그 옛 어르신들께서는 그냥 마실을 간다고 생각하실 텐데요. 네네. 그냥 나가서 노는 거예요. 밭간놀이 네. 나가서 노는데 그냥 나가는 것이 아니라 뭔가 거리를 가지고 나가서 놀도록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자연 생태계. 네네. 네네. 그래서 자연에 나가면 움직이지 않고 사는 식물과 움직여야지만 사는 동물이 잘 관계를 맺고 살아가거든요. 네네. 그런 게 관계 형성에 대해서도 배우고 그러면서 어떤 주제를 가지고 아이들이 프로젝트 접근법이라는 그런 교육 방법을 가지고 집중적으로 아이들이 이렇게 생각 주제망을 키워가는 그런 프로그램이에요. 그런 활동을 통해서 생각의 사고를 넓히면 확산된 사고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아이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네. 우리가 이제 방송 준비를 위해서 CJN 미디어 이렇게 보니까 먼저 이게 떠오르는 거예요. 에코 프로젝트라는 얘기가 나오는데요. 네네. 에코 프로젝트가 뭔지 네. 방금 전에 그 프로젝트 얘기를 하셨기 네네. 때문에 좀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가지 교육 방법 중에서 저는 이제 유아교육을 한 입장에서 봤을 때는 프로젝트 접근법이라는 교육이 가장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네네. 그 프로젝트 접근법에 에콜로지, 환경 생태학을 접목시킨 거예요. 네네. 그래서 이제 우리 경제라는 부분도 이코노믹이란 말은 에콜로지에서 온 거잖아요. 그래서 네, 에콜로지의 앞에 이슈가 우리 경제학인 것처럼 자연에선 모든 것을 얻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 프로젝트 접근법은 자연을 통해서 모든 학문을 다 통섭해서 배울 수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네, 사실 그 이렇게 조 대표님께서는 이제 이렇게 쉽게 얘기하지만 네. 지금 이제 시청자분께서는 굉장히 좀 이게 어린이들한테 이렇게 교육할 때는 에코 프로젝트가 얼만큼 이렇게 습득력이 있는지 이런 네. 거에 대해서는 좀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그동안 이제 에코 프로젝트를 많은 그 뭐 어린이집이라든가 이런 통해서 이제 수천 건 이상 강의했던 걸로 아시는데요. 네네. 습득 과정에서 네. 어린이들이 얼만큼 뭐 재미가 있는지 얼만큼 습득하고 있는지 그런 걸 좀 같이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아이들이 그 자연에 나가 놀면 일단은 무조건 뛰어다니잖아요. 네네. 뛰어다니는 아이들이 뭔가를 발견하면 그 발견한 것에 대해서 세밀하게 탐색하기 시작해요. 네, 그 탐색하는 것 자체가 이제 교육의 시작이거든요. 네네. 탐색함으로 인해서 거기에서 이제 사고를 자꾸 확장해 가는데 이제 제가 항상 그 이런 방송에 나오거나 아니면 이제 부모님 교육을 가서 제일 쉽게 예를 드는 게 민들레예요. 네네. 예, 민들레는 우리 문 주변에 많이 있어서 문들레하다 민들레가 됐고요. 이 민들레에는 8가지 덕목이 있어요. 인, 의, 네. 예지, 효, 덕, 강목 그래서 8가지 덕목이 그렇습니까? 있는데 그래서 옛날에 훈장 어른이 문 주변에다가 서당에 문 주변에 심어 놓으시고 문 주변에 있으니까 이게 문들레하다 민들레가 된 거예요. 네네. 이름이. 근데 이제 그 꽃이 그래서 이제 서당의 훈장 어른신께서 그 민들레를 심어 놓으시고 8가지 덕목을 아이들에게 가르쳤고요. 그리고 이제 민들레는 한 송이가 아니라 평균 200송이가 모여서 하나의 꽃처럼 보이는 친구예요. 네네. 사람들이 언뜻 보면은 꽃대가 하나 올라와서 꽃이 있으니까 이게 한 송이라고 생각하시겠지만 걔는 한 송이가 아니라 수백 송이가 모여 있는 거예요. 네네. 그게 바로 걔네들이 생존 전략이고요. 꽃이 이렇게 예쁘게 피어 있으니까 곤충들이 봤을 때 맛있는 꿀이 있을 것 같아. 그리고 날아와요. 올 때 네. 그냥 오지 않고 꽃가루를 가져옵니다. 네네. 꽃가루를 가져와서 꿀을 가져가요. 그러니까 서로 여기서 물물교환이 일어나면서 서로 더불어 함께 사는 삶을 배워요. 네네. 그리고 이제 이 뿌리는 최고 2m까지 자라요. 그래서 만만히 보시면 안 돼요. 네네. 2m까지 자라는 이 뿌리는
이 뿌리를 캐서 물에다 끓여서 부모님께 드리면 부모님의 흰머리가 검은 머리로 변했대요. 이렇게 효도를 했어요. 네네. 이렇게 삶의 문화와 질서가 있는 교육이 바로 이 교육이고요. 네네. 이 교육이 에코 프로젝트로 연결해서 민들레라는 프로젝트 하나를 가지고 우리 아이들이 여러 가지 삶의 전략, 그다음에 더불어 함께 사는 삶, 그리고 문화와 질서를 배우는 거죠. 네. 네. 상당히 시청자분 굉장히 흥미로우실 겁니다. 요즘 또 이 동화 작가시고 또 이 어린이 교육을 담당하시다 보니까 내 똥인데 이 또도 굉장히 그 어린이들이 그냥 굉장히 좋아한다리대요. 네, 좋아해요. 그거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괜찮습니다. 지금 그 뭐 자연스러운 현상이니까. 네네. 네. 똥이란 더러운 것이 아니라 네네. 정말 우리 조상들도 그렇게 똥을 아주 잘 활용하셨잖아요. 네네네. 네, 제가 이제 방송이지만 그냥 똥이라고 표현하겠습니다. 네네네. 아이들이 좋아하니까. 네네. 그것처럼 이 똥이라는 것은 이 지구상에서 정말 우리 삶에 꼭 필요한 것이지 쓸모없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네. 저는 이제 아이들에게 무엇을 알려주고자 했냐면 아이들 하나하나가 다 자존감 있는 아이들이에요. 네. 그 자존감 있는 아이들이 나는 쟤보다 공부를 못해, 난 쟤보다 노래를 못해, 난 쟤보다 그림을 못 그려 이런 아이가 아니라 내가 무엇을 잘하는지를 잘 인지해서 나도 쓸모있는 인간으로 자랄 수 있는 그런 아이를 만들고자 해서 내 똥인데 동화를 쓰게 됐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우리가 이제 이 CJ 미디어의 사업 얘기라든가 이런 거, 뭐 사업명 이런 거 얘기하기 전에 유아계층들한테 이걸 좀 경제를 접목시킬까 하는 측면에서 아마 조 대표님과 어떤 이런 분들이 이제 생태를 좀 접목시킨다든가 이런 쪽으로 해서 지금 나 교육을 이건 담당하시지 않습니까? 네. 어떻게 보면 교육에서는 가장 시발점이기 때문에 중요한 역할을 해서 오늘 한국경제TV가 경제방송이 그래서 모셨는데요. 네. 사실 유아라든가 그다음 어린이 이런 입장에서 경제는 얼마큼 중요한지 요즘 잠시 좀 조 대표님 말씀을 통해서 좀 듣고 갈까요? 네. 네네. 제가 유아교육기관을 한 14년 운영을 했고요. 네네. 이제 2004년도에 CJM 미디어라는 출판사를 출발했습니다. 네네. 그때 제가 출발하면서 유치원에서 했던 프로젝트라는 수업이 굉장히 아이들에게 중요한 교육이라는 걸 인지했기 때문에 네네. 제가 이제 프로젝트라는 부분을 가지고 프로젝트를 만들었고요. 네네. 그렇게 또 하다 보니 경제라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때 당시에 제가 경제 에코노믹이라고 해서 네네. 에콜로지하고 그다음에 이코노믹하고 접목을 해서 에코노믹이라는 동화책과 프로그램을 만들었어요. 네네. 제가 이제 시중에 그 서점에 판매를 하는데 사람들이 하는 말이 돈? 뭐야? 애들한테 왜 돈이야? 이런 말씀을 하세요. 근데 삶에 있어서 우리 한 의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돈이란 얼마나 중요해요. 그렇죠. 네. 근데 돈을 많이 버는 게 중요하다고 가르쳤어요, 지금까지는. 근데 저는 돈을 많이 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돈을 얼마나 재미있게 버느냐가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재미있게? 예. 예, 예, 예. 그러니까 많이 버는 것보다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돈을 벌고 그 돈을 가지고 얼마나 행복한 라이프를 생활해 가느냐 그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돈이 버는 목적이 그거 바로 그렇지 않습니까? 예, 예. 버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네. 인생에 있어서 수단으로 네, 행복을 네. 위한 수단이죠. 그렇죠. 그래서. 남보다 많이 벌면 좋겠지만 네네. 남보다 못 벌어도 내 자존감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고요. 네. 그 자존감을 가지고 내가 벌어들인 수익을 가지고 내가 얼마나 우리 가정을 재미있게 끌고 갈 수 있느냐 내 생활을 얼마나 재미있게 살아갈 수 있느냐 그게 가장 중요한 경제교육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네. 유아교육에서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네. 저도 그 경제를 오랫동안 이렇게 했습니다는 오늘 조 대표님한테 한수 배웠습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일단 뭐 흥미로운 얘기는 좀더 이제 뒤쪽에 밀고 네. CJ 미디어가 이렇게 이제 하는 구체적인 뭐 콘텐츠라든가 지금 부분적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는 네. 그런 걸좀 잠시 정리해서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이제 에코 프로젝트라는 것을 개발을 해서요. 네네. 전국에 이제 그 유아교육 교사들이나 어린이집 교사들에게 1년에 봄, 여름, 가을, 겨울 그리고 이제 현장 교육까지 해서 5번의 교육을 하고 있고요. 네네. 그리고 이제 원장님 연수를 봄에 한 번, 가을에 한 번 이렇게 상반기, 하반기에서 2번을 저희가 연수를 하면서 생태교육이 얼마나 중요하고 이 생태교육을 가지고 경제교육도 하지만 문학적인 접근이라든가 그리고 이제 특히 요즘 인성에 대해서 많이 부각을 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인성과 연계된 그런 프로그램들을 계속 지속적으로 교육을 하고 있고요. 네. 에코 프로젝트를 개발하면서 저희가 나들이를 하며 크는 아이들이라는 캐치프레이즈를 가지고 활동하는데 그거를 조금 줄여서 나크들이라고 합니다.
나크들이요? 네, 나들이라면 크는 아이들이 좀 길다 요즘 그래서 요즘 일회용 식으로? 네, 나크들이라고 하는데 나크들 1, 2, 3, 4가 개발이 되어 있고요. 네네. 지금 5를 개발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에코노믹이라고 해서 경제 프로그램이 개발되어 있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동화책들이 좀 개발이 쭉 되어 가고 있고요. 또 한 가지 이제 환경 프로그램을 하고 있는데 환경 프로그램은 우리나라가 이제 6월 5일이 환경의 날이에요. 네, 그래서 그 날을 좀 더 의미 있게 보내자. 그래서 에코시커스라는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에코시커스. 네, 에코시커스는 아시다시피 자연을 지키는 활동이에요. 그래서 미국에 가니까 레인보우를 하고 있더라고요. 네네, 있습니다. 네, 그거를 보고서 저희도 우리 아이들에게 유아 지킴이 활동을 좀 해봐야 되겠다. 그래서 그것도 봄, 여름, 가을, 겨울 이렇게 해서 활동을 하고 있고요. 그 활동은 이제 저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윤무부 세 박사님하고 같이. 경희대학교? 네네. 네, 그분하고 같이 이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전국의 아이들에게 홍보도 하고 그리고 우리 원장님이나 부모님들께 환경교육이 우리가 얼마나 중요한지는 다 인지하고 계시잖아요. 네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더 부각해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또 CJ 미디어가 이렇게 보니까 그 뭐 숲에 가서 네. 직접 숲을 해설하면서 네. 부모랑 같이 어린 유아랑 같이 어린이랑 같이 이렇게 며칠간 이렇게 현장하는 그런 프로그램도 있다면요. 네, 그 정도 그게 가장 그 이렇게 많이 이렇게 댓글이 많이 붙었더라고요. 네. 굉장히 좋다고 이렇게. 네네. 근데 그걸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모님들이 일단은 유아교육기관에 맡기시면 네네. 아 이건 내 일이 아니야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고 또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분도 계세요. 이제 그런 분들에게 아이들에게 환경교육이나 숲교육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참여 수업이라는 활동을 통해서 보여드리는데 그날은 자연과 함께 부모님들이 신나게 아 박쥐와 나방은 어떠한 천적 관계를 가지고 있고 새들은 어떠한 상태에서 하늘을 보며 개구리나 뱀들은 우리처럼 세상을 보지 않거든요. 그런 활동들을 통해서 역지사지라는 역지사지. 네, 네. 그러니까 이런 사자성어도 다 자연에서 얻어진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남의 입장에서 세상을 바라보는 그런 시각. 네, 그런 활동을 통해서 아 우리 아이가 유치원에서 어린이집에서 세밀하게 탐색하고 세밀하게 탐색하는 아이는 틈새 시장을 볼 수 있거든요. 네네. 앞으로 세상은 계속 직업은 다변화될 거고요. 네네. 요즘 부모님들이 그런 말씀하시잖아요. 너희들은 뭐 먹고 사니? 우리는 그래도 개발시대에 살아서 이렇게 성장했는데 라는 말씀들을 하시지만 아마 그 아이들에게도 미래에는 틈새 시장은 있을 거예요. 네네. 그래서 그 틈새 시장을 보는 눈을 자연에서 얻어주고자 하는 거죠. 그거를 저희가 부모님과 숲에서 직접 활동하면서 인지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활동입니다. 오늘 그 상당히 많이 배웁니다. 아, 고맙습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지금은 조 대표님이 이렇게 생태 교육, 생태학 경제를 접목시킨 교육 이렇게 해서 지금 보편화돼서 사실 지금 편은 어떻게 보면 편하게 시청자 여러분한테 이렇게 재미있게 설명해 주시고 있습니다는 초반에는 네. 이 사업을 시작할 초반에는 굉장히 어렵다면요? 네, 많이 어려웠습니다. 그 관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제가 에코 프로젝트를 만들어서 교육기관에 판매를 했을 때는 무엇인가 새롭게 나오면 집중적으로 이거를 탐색하고 연구해서 프로그램을 도입하기보다는 남들이 안 하는 거니까? 라고 도입을 많이 해요. 네네. 도입을 해서는 해보니 조금 더 유행을 따라가고 싶어하는 쪽이 좀 많다면요. 네네. 저는 유행을 따라가기보다는 어떤 프로그램이든 한 가지를 시작했으면 집중적으로 계속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네네. 그 집중적으로 하다 보면 분명히 거기에는 뭔가 다른 틈새가 보이기 시작하거든요. 그리고 제가 이제 힘들었을 때가 에코노믹을 만들었을 때예요. 이제 그걸 만들었을 때 제가 아까도 잠시 말씀드렸지만 돈 교육? 돈 애들한테 무슨 돈이야? 이렇게 생각하신 분들이 많았어요. 그렇죠. 많죠. 네. 그런데 지금은 이제 경제 교육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 그때 당시에는 좀 그랬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그걸 만들어가지고 서점에 판매를 시작을 했어요. 근데 제가 잘못 생각한 거는 그러니까 엄마들이 아이들을 위해서 교육열이 굉장히 높다고들 하시잖아요. 네네. 근데 우리 한국 어머님들은 뭐 다 그런 건 아닙니다. 네네. 근데 좀 대다수의 어머님들이 어떤 학원이나 유아 교육 기관이나 이런 곳에 맡기는 걸 더 좋아하시지 당신이 직접 공부를 하고 아이들에게 그 수업을 같이 하는 어머님들은 많지 않으신 것 같아요. 그쵸. 제가 그때 알았습니다. 저는 저처럼 이렇게 아이들을 교육하는 줄 알고 제가 그걸 야심차게 만들었다가 그때 좀 많이 힘들었습니다. 네. 아, 이게 좋은 얘기들을 많이 들어야 되는데요. 네. 좀 이제 기업 얘기를 조금 기업도 네. 운영하시니까 근데 이런 제가 보기에는 오늘 그 이렇게 보면 이렇게 유아 교육도 담당하고 또 유아 작가시니까 어린이 동화 작가니까 동화도 쓰고 또 이걸 기업으로 이끌었다 하니까
이제 기업 CJM 미디어로 기업을 이렇게 되는 데 있어서 왜 기업을 이렇게 만드셨는지 요거 좀 잠시 창업 동기라든가 이런 거 얘기하실 수 있을까요? 제 인생에 위기가 왔습니다. 네네. 저는 출판이라는 것도 잘 모르고요. 제가 학교 다닐 때 책 읽는 것도 그닥 좋아하지는 않았어요. 근데 제가 이런 재능이 있는지도 몰랐고요. 네. 유치원을 운영할 때 제가 좀 아이들에게 좀 교재가 필요하다고 생각했어요. 네네. 그래서 뭔가 이게 전략적으로 기획된 교재가 없으니 제가 만들어보자 해서 시작된 것이 지금 에코 프로젝트가 된 건데요. 네네. 출판을 해서 보니까 우리나라에 생태동화라는 것이 없더라고요. 네네네. 그리고 외국에서 들어온 번역서밖에 없는 거예요. 네네. 그래서 제가 우리 아이들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민족성 아닐까 싶어요. 이제 글로벌 시대에 살아가면 우리 한 의원님께서도 전에 저한테 그런 말씀하셨는데 앞으로는 국가관이 모호해질 것이다 라는 말씀하셨었잖아요. 그 말을 제가 인지하고 국가관이 모호해진다면 우리 아이들에게 심어줄 건 자존감, 민족성이잖아요. 그 민족성을 심어주기에는 우리의 것이 최고라고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네네. 그래서 우리의 풀, 우리의 나무, 우리의 동식물들을 알려주자라고 해서 저희 주제는 거의 우리의 나라 것, 우리나라 것을 주제로 해서 시작을 했습니다. 네네. 그래서 제가 이제 부모 교육 강의를 해도 항상 하는 말은 우리 아이들이 글로벌 시대에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한국 땅에서만 살지 않을 겁니다. 네네. 전 세계를 누벼야 하는데 우리의 아이들에게 우리의 자존감을, 우리의 민족성을 심어주지 않으면 우리 아이들은 인생을 사는데 흔들 것이고 많은 유혹에 금방 빠질 거라고 제가 말씀을 드려요. 네네. 그래서 저는 이제 이 기업을 시작하면서 앞으로도 이 기업이 우리나라의 어떤 문화나 우리나라의 어떤 정서를 많이 알려주는 그런 회사를 키워야겠다 그런 마음으로 시작을 했고요.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제 고객에 해당되는 부분도 전부 어린이 내지는 부모 이렇게 또 각 유치원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시청자도 궁금하실 겁니다. 기업을 운영하시면 나름대로 경영 철학이라든가 어느에 중점을 두는지 간단히 말씀해 주실까요? 네네. 우리 철학이라고 하면요.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나들이를 하며 크는 아이들이에요. 네네. 어려운 것도 아니고요. 나들이를 하면서 생각도 키우고 몸도 키우고 그런 아이를 만들고자 하는 거. 신명나게 노는 아이는요. 신명나게 일도 잘하고요. 신명나게 친구들도 잘 사겨요. 그리고 신명나게 인간관계도 잘합니다. 그렇게 기업 철학이라고 하면은 기업 철학이라고 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 방송이 혁신성장 코리아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처음으로 이 교육 분야에서 어린이부터 유아부터 중요한 경제를 이게 사실 그 성인이들에도 경제가 고리타분하다 이렇게 얘기한 필요성은 느끼는데 고리타분하다 어렵다 이렇게 하시는데요. 이런 것을 그 생태에 접목시켜서 우리 성각자 역할을 그 하시는데요. 그 자체가 혁신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렇게 혁신이라는 게 명확한 개념은 없지만 혁신성장 이거 좀 재밌을 것 같습니다. 독특하게 좀 설명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혁신성장 이게 뭔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유아교육을 한 사람이고요. 그리고 유치원을 운영하다가 우연한 기회가 와서 저희가 이렇게 출판도 하게 되었고 또 이 자리까지 왔는데요. 혁신이란 말은 제가 잘 모릅니다. 네. 그러나 남들보다 조금 다른 생각을 하는 게 혁신이지 않을까. 네. 아주 작은 지적입니다. 제 작은 생각인데요. 저는 많은 분들이 저한테 그런 말을 해요. 유치원을 그냥 하지. 뭐 이렇게 힘든 출판을 하느냐. 요즘 특히 출판사가 많이 힘들잖아요. 네네. 그러나 제가 좀 전에 한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저는 즐기면서 살아가는 것이 저의 모토예요. 그래서 돈을 쫓기보다는 즐겁게 살아가려면 내가 제일 좋아하는 일을 해야겠다. 그 내가 제일 좋아하는 일이 결국 혁신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네. 네. 지금 아마 혁신 성장 관련해서 가장 정확한 지적을 해주신 분이 조 대표님이 아니신가. 그리고 제가 이제 이쪽 후반부에는요. CGM 미디어의 바탕이 되고 있는 조 대표님이 이 아동 작가이시기 때문에 시청자분도 오늘 쭉 해서 조 대표님의 대표적인 이런 그 글 몇 가지만 글을 만들게 된 배경이라든가 이런 것 좀 책을 좀 소개해 줄 수 있을까요? 불가사리야 왜 그러니라는 동화는요. 네네. 여기 제 있는 한동안 어부들께서 그 불가사리 때문에 굉장히 괴로워하시고 또 보도에도 엄청 많이 쏟아지더라고요. 네. 네. 근데 그 불가사리가 잘못은 아니에요. 환경을 파괴한 주범은 누구라고 생각하세요? 바로 사람. 네, 사람입니다. 네네.
우리 불가사리에 천적이 있어요. 네네. 이 천적 관계는 나쁜 관계가 아니에요. 뭔가 조율해 주는 관계거든요. 네. 조율이란 말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지금 뭐 네, 아주 강조하죠. 조율해 주는 관계인데 이 불가사리의 천적인 고둥이라는 애를 우리가 맛있다고 다 인간들이 섭취한 거예요. 그러니 불가사리의 천적인 고둥이 없어지니 어떻게 되겠어요? 바다는 문제가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불가사리가 번쩍하니까. 그렇죠. 네. 그걸로 인해서 우리는 환경의 역습을 받게 된 거죠. 네네. 네. 이게 뭐 불가사리만 잡는다고 해서 이게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 천적 관계를 잘 인지하고 환경과 순응해 가면서 살아야 한다라는 경고 메시지라 제가 동화를 그렇게 또 써봤고요. 네네. 그리고 1등이 되고야 말 1등이 되고 말테아 같은 경우는 우리 농림부에서 농촌 농림부에서 홍보 센터가 있었어요. 네네. 거기에서 이제 우리 아이들이 그러니까 쌀을 잘 먹지 않으니까 밥을 좀 많이 먹이기 위해서 공모를 했을 때 제가 그때 입찰을 해서 좀 제가 1등을 그렇습니까? 했습니다. 네. 쌀 소비 증대시키기 네, 위해서. 그렇죠. 네. 그래서 이 밥을 먹으면 달리기를 했을 때 1등이 된다라는 그런 내용의 동화책이고요. 지금 가장 또 관심이 되는 게 책 제목 중에서 뱅글뱅글 집을 짓자 이렇게 해서 네. 지금 이게 대표님께서 직접 이렇게 책을 들고 계신데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뱅글뱅글 집을 짓자라는 친구는요. 거미라는 친구인데요. 네네. 우리 어르신들이 거미는 검어서 거미라고 이름을 지어주셨어요. 네네. 근데 거미가 검은 친구보다는 또 화려한 친구들도 많잖아요. 종류가 많은데 밭에서 농사를 지으시는데 늑대거미 같은 검은 친구가 지나다니는 거예요. 네네. 그런 친구들은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쓰는데요. 거미줄을 치지 않습니다. 그런 친구들은 눈을 굉장히 발달시켰어요. 거미의 눈은 8개거든요. 네. 눈이 굉장히 밝아요. 근데 이렇게 거미줄을 치고 사는 친구들은 눈이 좋지 않아요. 에너지를 어디다 썼을까요? 거미줄을 치는 데 썼어요. 아. 네. 그래서 이렇게 에너지도 효율적으로 쓰면서 자기네가 살아가는 환경에서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재미있게 알려주고자 뱅글뱅글 집을 짓자 동화를 쓰게 됐습니다. 사람의 보통 인식과 달리 지금 네. 이제 조 대표님이 설명을 해주시니까 저도 이 거미가 주는 어떤 무서움, 거미가 주는 그런 부정적 이미지 이런 걸 좀 많이 네. 이렇게 좀 개선시키는 이런 계기가 돼 좋은 그 자리가 된 것 같습니다. 네. 이게 현실적으로 좀 아픈 얘기를 좀 말씀 여쭤볼게요. 네네. 지금 이제 우리나라의 그 유아 출생률이 좀 많이 적지 않습니까? 네네. 이렇게 이제 좋은 교재를 개발하고 그다음에 이렇게 뜻을 갖고 어떤 뭐 아무리 노력한다 해도 출생률이 떨어지면 우리 시장이 그만큼 적어지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조 대표님이 또 CGM 미디엄 임직원들도 이제는 오히려 그 해외에서 뭐 베트남이든 뭐든 중국이든 이렇게 해서 글로벌 전략을 좀 많이 생각하시고 있는데 그 관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뜻이 있으면 길이 있겠죠. 네네.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제가 소신 있게 즐겁게 일을 하다 보니 해외에서 러브콜은 오는 것 같아요. 네네. 저희가 이제 저는 우리 아이들에게 우리의 것을 알려주고자 하는 것이 저의 목적이었는데 앞으로는 혁신성장이겠죠, 이것도. 좀 더 생각을 바꿔서 동남아나 멀리는 우리 전 세계 아이들이 에코 프로젝트라는 것을 활동을 통해서 모든 아이들이 행복한 아이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에코 프로젝트를 개발하고 또 그렇게 기업을 성장시키고 싶습니다. 네. 지금 이제 우리 어린아이, 또 네. 우리의 민족성, 네. 이렇게 또 우리 입장에서 경제교육, 네. 이렇게 해서 이것을 세계화 시키겠다, 네. 이렇게 이제 말씀해 주신데요. 아주 그, 어린애 그 경제교육을 통해서 한국민의 어떤 우수성, 그 다음에 한국민의 자긍심, 이런 것을 세계로 펼치는데, 이것만큼 좋은 게 아닌가, 중요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네. 제가 지금 우리나라의 그 한류 문화 같은 걸 K-POP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네, 네. 그래서 앞으로 CGM 미디엄과 조재민 대표님께서 이러한 그 에코 생태 교육을 세계적으로 알릴 때 제가 명칭을 하나 갖다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K-Ecology 해가지고 네. 전 세계 좀 이렇게 해서 지금 좋은 이런 뜻을 그 펼치시기 바랍니다. 그런 용어를 좀 착해서 글로벌 전략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꼭 그렇게 해서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네. K-Ecology 프로젝트가 좀 잘 돼서 네. 그야말로 세계에서 CGM 미디어 이런 내용들이 지금 또 교육 방법이라든가 이런 것이 전 세계 전파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정부도 좀 적극적으로 뒷받침해 주고요. 네, 네 고맙습니다. 저도 배우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간 것 같아요. 지금 시간이 많이 경과됐는데요. 사실 그 나중에 이제 이렇게 적어겠습니다는
마지막으로 제가 특별한, 저도 많이 배웠으니까 또 이제 CGM 미디어의 조 대표님한테 제가 특별한 기회를 줘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시청자분한테 하고 싶은 얘기 좀 마지막으로 다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유아교육 프로그램에서 제일 중요한 교육의 밑바탕은 오감교육이거든요. 오감교육. 네. 네. 근데 그 오감교육은 시각적 자극, 미각적 자극, 그다음 청각적 자극, 그다음에 촉각적 자극, 후각적 자극인데요. 이렇게 다섯 가지 감각은 어떤 학습지에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리고 디지털에 있는 것도 아닙니다. 아날로그인 우리 자연에 있거든요. 네네. 이런 오감 교육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에게 영감적 사고를 기르고자 하는 것이 에코 프로젝트 CJM 미디어의 생각이에요. 그래서 이 다섯 가지 감각을 가지고 우리 아이들에게 영감적 사고를 길러준다면 우리 아이는 미래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다른 어떤 사람보다도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네. 행복한 삶이란 누가 만들어주는 것도 아니고요. 내가 만들어가는 거거든요. 네네. 내가 만들어가는 데 있어서 자연은 준비되어 있고요. 우리 아이들에게는 정말 훌륭한 교육장이자 놀이터이자 교구입니다. 네네. 그래서 자연에서 신나게 뛰어노는 아이는요. 행복하게 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는 자연과 함께 우리 아이들에게 오감이 을 통한 영감적 자극을 자극시키고자 합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그런 쪽으로 개선 네네. 방향을 찾으면 아마 좋은 방안이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제가 많은 것을 배웠는데요. 마지막으로 꼭 거쳐가야 되는 질문이 있습니다. 네. 이렇게 앞으로의 CGM 미디어의 기업 자체의 어떤 앞으로의 계획이라든가 또 CGM 미디어를 운영하시는 조 대표님의 개인적 어떤 계획이 있으면 지금 이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처럼 소신을 가지고 즐겁고 신명난 아이를 기르는 그런 프로그램을 계속 개발을 하고자 하고요. 그리고 앞으로는 제가 동화를 더 많이, 생태 동화를 더 많이 써서 우리 아이들에게 좀 더 재미있는 글들을 보답하고 싶고요. 그리고 혁신성장인 것처럼 좀 더 틈새 시장을 보면서 전 세계로 나가는 베트남이나 중국이나 전 세계로 나가는 그런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회사가 되고 싶습니다. 네. 시청자분과 약속을 해주셨던 겁니다. 꼭 그렇게 되시고 네. 다음에 이제 CGM 미디어에 어떻게 보면 성취하는 과정에서 네. 필요하시다면 다시 이 자리를 통해서 이렇게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그 장시간 동안 어린이제를 내려서 좋은 저도 배우고 또 이제 아마 시청자분도 가장 인상 깊은 이러한 인터뷰 시간이 아니었던가 생각하는데요. 네. 이렇게 어렵게 나온 데에 대해서 한국경제TV 임직원 대신해서 제가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오늘 CGM 미디어의 조정민 대표님과 인터뷰 종전에 바이오라든가 IT라든가 이런 기업이 집중적으로 나왔습니다는 상당히 색다르게 느끼셨을 겁니다. 어떤 자기 자신의 사적 이익보다는 이렇게 어떤 사명감을 하신다. 그리고 그 사명감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발생한다 하더라도 사회적으로 좀 부정적임에도 이걸 헤쳐나간다. 그리고 내가 이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즐겁게 하면 나중에 결과는 나중에 쫓아온다. 그리고 그런 결과물에 대해서 다시 내가 유아문조할 때 되돌려준다 하는 이런 얘기는 우리 사회 지금의 문제에 있어서 굉장히 많은 시사점을 던져주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조지민 CGM 미디어 대표님의 말씀을 아마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우리가 이렇게 환절기에 겨울철이 찾아오는데요. 이렇게 인생을 되돌아보면서 많은 생각을 아마 하시는 이 시간을 갖는 것도 행복한 시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다음에 준비해서 시청자분과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